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하는 정신요고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3 1학기 7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제포 윤대현입니다. 예. 오늘의 사연은 37세 여성 똥 레스토랑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닉네임이 뭐 이래요? 똥 레스토랑이라니요? 아, 네. 직접 보내주신 닉네임입니다. 네. 의미가 뭘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한 일반 중학교에서 특수학급에서 근무 중인 교사입니다. 저는 15살에 근처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처음 하고서 특수교사를 직업으로 택한 후 이 길을 걷게 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두 번의 방학을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루 종일 지내면서 보냈습니다. 대학도 서울에 있는 디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지만 특수교육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인서울을 주장하시던 아빠와 다툼으로 3년 동안 냉랭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몸이 약한 편이기도 하고 아버지께서는 자기 몸 하나 못 챙기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돌보냐, 서울의 대학에 버젓이 붙었으면서 어디 지방에 가냐 등 입장이셨죠. 그래도 저는 의지가 굳건해서 이 길을 쭉 달려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취는 못했고요. 친구들이 대학 시절 놀러 다닐 때 저는 아르바이트 두세 개씩 하며 먼 거리를 통학하며 다녔습니다. 임용만이 제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죠. 그렇게 대학교 2년 하고 한 학기를 학자금 대출을 받아 다니며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임용 공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낙방. 정말 0.2점의 차이는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어요. 재수는 꿈에도 못 꾸는 가정 형편 때문에 24살부터 저는 기간제 교사로 지냈습니다. 그 사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에 관한 차별이 아직은 사회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12년 전 상상이 되시나요?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많이 없던 시절이기도 했죠. 학교 관리자인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에 장애 학생들이 있어도 없는 듯 취급하시는 게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교수님들과 여러 연구도 진행하고 주변 학교 특수교사 선생님들과도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수업이 방송에도 공개되기도 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제가 있는 고등학교로 아이를 진학시키기 위해 인근 중학교로 전학을 오시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교장 선생님과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회식 자리에 앉혀 옆에 앉혀놓으시고 술을 따르게 하고 떨어진 단추를 다루라며 셔츠를 들고 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기간제 특수교사이기 때문이었죠. 제가 무시받는 순간 우리 아이들도 거들떠보지 않으시는 게 일반적이었고 저는 2월이 되면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밥줄을 가지고 장난치셨던 분들 참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요즘 교장, 교감 선생님들 및 일반 교사 대부분이 장애 학생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치유를 받고 있네요. 일반 학교에서 제일 약자 중에 약자를 가르치는 교사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학교에서 저 자세입니다. 기간제 교사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특수교사라서 그럴까요? 이런 와중에 저는 장애 아이들이 점점 무서워집니다. 장애의 종류는 교육법상 10가지에 준하지만 장애 아이의 후천적 환경 및 장애 수준 정도 등은 단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습니다. 매년 2월이 되면 저는 신규 교사의 불안과 떨림이 반복됩니다. 이건 제 동기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예상되는 패턴도 없고 학부모님과의 소통도 예상되는 패턴이 없으니 항상 고민과 스트레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경계에 있는 아이들, 자폐가 심한 아이들, 지체가 심한 아이들, 정말 다양합니다. 아이에게 맞아 팔이 부러지고 멍이 가득한 팔뚝을 보면서도 이 일이 좋았습니다. 못하는 가위질을 가르치다가 엄지손가락 끝을 꿰맬 정도로 아이가 살을 잘랐어도 이 일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무서워집니다. 저보다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센 아이들이 언제고 저에게 달려들어 밀어버릴 것 같고 경계성 아이가 저에게 칼을 들이댈 것 같고 두렵습니다. 저는 이제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있으면 제가 제압하기 너무 힘드네요. 얼마 전 교실에 일반 교사 선생님이 잠시 들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폐가 심한 아이 두 명 중 한 명은 교실을 크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한 명은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사이 지적장애가 심한 학생은 저에게 와서 계속 질문을 하는 상황이었죠.
선생님께서 저를 잠시 부르시더니 간단히 용건만 전달하고 교무실로 돌아가신 후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선생님, 존경해. 난 그 공간에서 10분도 못 버틸 것 같아. 어떻게 사는 거야? 말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장애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고 원격을 하잖아요, 요즘. 그 와중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학부모님께서 원하시면 매일 등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원격 수업을 듣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도할까요? 저희가 매일 하루 종일 지도 중입니다. 아이들 식사 지도도 해야 하기에 저희는 당연히 점심을 못 먹은 지 한 학기가 넘었습니다. 커피와 간단한 먹거리로 때우다 보니 같이 계시는 선생님은 위에 병이 생겼고요. 수업하면서도 혼자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듯 힘든 나날입니다. 이제 겨우 개학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어쩌죠? 저를 믿고 보내주시는 어머니들의 마음. 저도 엄마이기에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맞닿게 되는 아이들의 문제 상황들이 이제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에게 맞았던 기억, 칼을 들고 오던 아이, 성적, 인격적 폭언을 하던 교장, 이 모든 걸 이겨내고도 잘 버텼었는데 저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자폐 아이의 상동 행동에 제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오는 게 무섭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저에게 걱정하시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늘어놓으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 특수교사를 그만둬야 할까요? 네. 참 마음이 아픈 사연이네요. 네. 지금 일단 뭐 너무 저도 참 존경스럽네요. 네, 맞아요. 네. 네. 존경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네. 거의 뭐 좋은 의미로 네. 정말 누가 하실까 이분 아니면 할 정도로 네. 천직으로 여기시고 네.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기쁨을 느끼셨던 적도 있고요. 처음부터 안 맞았는데 억지로 하셨던 건 아니고 네. 정말 엄청난 열정과 또 여러 가지 이전엔 더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지금도 또 이 사실 거의 이게 이것도 이제 심리적 고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 시스템적인 것도 많죠. 네. 예, 사실은 이 기간제 교사로 계속 좀 불안하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업무량이 많으시다면 더 지원도 하고 해드려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뭐 제 분야 측면에서 보면 지금 100% 번아웃이 오신 것 같아요. 네. 번아웃이 늦게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는지 번아웃이 네. 오면 그 공감 능력이 내가 약해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라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 갖고요. 네. 이게 잘 안 돼요. 소통도 안 되고 이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이렇게 전에 의미로 여겼던 게 다 두려움으로 다가오실 수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께 지금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이 뭐 물리적 쉼일지 어떤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지 하여튼 쉼이란 단어가 제일 떠오르고요. 맨 마지막 그 문장 특수교사 그만둬야 할까요? 라 질문하셨는데요. 이거 그만둔다고 해결 안 될 가능성이 99%. 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이라는 게 참 양면성이 있는 게 네. 뭐 제가 다 확인은 못해봤지만 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직장인은 다 자기 일 때문에 힘들고 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이유가 일이 다 나빠서가 아니라 일이 주는 심리적 유익이 상당하거든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은퇴 준비를 잘 하신 분도 은퇴하면 은퇴 증후군을 겪어요. 그리고 인생 후반부에 꼭 경제적 보상이 없는 거라도 일로서 느껴지는 무언가를 가지신 분이 덜 우울하고 심장도 튼튼하고 장수하시는 걸로 되어서 네. 일이 왼수 같은 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이 없어지면 그 공허함이 그래서 이걸 이제 심리적 회피 반응이라 그러죠.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네. 여기를 떠나고 싶으신 건데 그래서 근데 지금 그래서 거의 매일 한 분은 오세요. 그만두고 싶다고
사직서 들고 오시는 분이 저한테 진료를 보면 그러면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사표는 천천히 하시고 일단 좀 번아웃이 된 것 같으니 쉼, 뭐 다르게 마음 충전을 먼저 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면 다 충전되시면 다시 그 힘을 얻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나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옛날처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좀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고 네. 번아웃도 있고 그래서 이게 20에서 30대 될 때 그다음에 30이 되면 점점 주위가 짧아지는 것 같아요. 한 35 될 때 조금씩 라이프 스타일을 40대는 한 3년 단위로 저처럼 5짤 타면 1년 단위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작년 걸로 살면 번아웃이 더 빨리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뭐 여쭤보고 싶진 않지만 일에 대해서는 많이 써놓으셨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내 마음의 힐링을 위해서는 소위 힐링 액티비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되게 희생적으로 하시고 지금 뭐 그러다 보니 막상 어려운 우리 학생들을 돌보는 데는 헌신을 하셨는데 내 마음을 위해서는 너무 한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안아주시는 게 없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일을 그만두시는 건 아니고 휴가 그만둔다고 해서요 쉬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힐링은 액티비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번아웃돼서요 한 달 동안 누워 있으면요 더 번아웃돼요. 아 왜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더 공허해지고 삶의 의미도 없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좀 휴가라도 내신다든지 그런 좀 물리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길게 볼 때는 하루 10분이든 30분이든 나를 위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으시는 게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도 내 좋은 교사 업무를 위해서도 좋은 좀 그런 좀 터닝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두시는 거는 제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그럼 에너지를 좀 분산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일에 집중하는 에너지가 많으시잖아요. 네네. 분산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분산할 에너지도 안 보이세요. 그리고 분산도 하셔야 돼요. 지금 분산할 것도 없어. 일단은 분산할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군요. 타인을 내게 따뜻함을 주는 것보다 의외로 내가 내 마음 잘 위로해 주는 게요. 이것도 처음 그 교사하셨을 때보다 지금 훨씬 잘하실 거 아니에요. 경험이 쌓이면서. 똑같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 내 마음 못 돌보시는 타인은 엄청 돌보시는데 그런 분들 많이 있으세요. 훌륭한데 결국 이제 나도 안 좋고 그리고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 그만두시면 안 되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교육계를 위해서도 그래서 번아웃 관련해서 좀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좀 잘 마음 충전할 수 있느냐는 제가 유튜브에 떠든 게 많이 있으니까요. 뭐라고 검색하면 됩니까? 뭐 윤대현, 뭐 마음 충전, 뭐 번아웃. 요즘 뭐 번아웃이 굉장히 상식적으로 뭐 스트레스만큼 많이 쓰이는데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흔하게 쓰는 단어는 아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열심히 썼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왜냐면 번아웃 자체가 화병처럼 약간 좀 힐링 파워가 있더라고요. 당신은 우울증이다 이런 것보다 번아웃이세요 그러면 열심히 살아서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번아웃 안 했다 안 왔다 놀았다. 네. 그렇군요. 그런 직장 번아웃이 안 되는 구성원이 많은 회사 잘못된 회사죠. 근데 이제 번아웃이 오면 힘드니까 잘 회사도 그렇고 내 개인도 그렇고 잘 좀 힐링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 작년에 되게 유명한 그 IT 회사 구글 그만큼은 아니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소유했는데
링크드인인가? 링크드인가? 아, 링크드인. 아, 네, 네. 거기가 인맥 관리하는. 네, 네. 전체 인원을 동시에 번아웃 베케이션을 줬어요. 아, 전 직원을 다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놀게 했어요. 아, 그냥 한꺼번에 전부 돌아가면서도 아니고. 네. 모두 같이. 근데 오. 거기 재밌는 게 좀 이해가 있는 거죠. 근데 놀게 한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 이 기간 동안 딱히 어떻게 힐링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해서 그 직원들을 글로 오도록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봉사든 뭐든 아, 다 힐링... 같이 가야 돼요 각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힐링을 못하는 사람도 많은 거거든요. 아, 네. 각자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난 도대체 뭘로 힐링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일이 아니라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준 뭐 그런 재밌는 사례도 있습니다. 강제는 아니고. 네네. 아니, 강제는 아니고요. 네네. 저 그 아, 강제, 오해할 뻔했잖아요. 아, 강제면은 저기 강제 뭐 등산 가는 단합 등산이지. 그러니까. 차이가 없으니까. 네. 근데 등산이 다들 가기 싫어하지만 내려올 땐 기분이 좋아지는 면이 있죠 사실. 뭐 때문에 좋으신 건가요? 내려온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지. 아니 근데 그만두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네. 이분이 또 기간제 교사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계약이 네,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슈도 있고 또 그래서 약간 좀 뭐 휴가를 좀 네. 저는 이제 네. 그것도 조금 걱정되는 거 기간제 교사시니까 휴가를 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 뭐 보장은 네돼 있겠지만 네. 이게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같아서. 사실은 번아웃이 요즘 그 번아웃 설문지 만든 버클리 대학인가 저기 하여튼 그 교수분 제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최근 글을 하나 읽었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명상도 회사에서 좀 알려주고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적인 것도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번아웃의 대표적인 게 이런 그만두고 싶은 심리적 회피도 있지만 여기 선생님도 얘기하시지만 소통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요. 하나가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스템적인 번아웃은 일단 질병이 아니에요. 실제 질병 분류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스마트폰 네. 방전되듯이 일단 번아웃이 왔다면 내가 열심히 일했구나 나를 좀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번아웃이 선생님이 잘못 사셔서 지금 번아웃이 온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일이 안 맞다 보니 동기부여가 떨어져서 그래서 2차적으로 소통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전에 사연에 많이 나왔지만 조직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소통이 힘들다 보니 번아웃이 와서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 개인도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좀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네. 번아웃 된 선생님들을 위해 좀 휴식 또 그리고 이게 뭐 일주일 이게 우리 그 뇌가 제가 보니까 한 일주일 몰아쉬고 1년 가자 이게 안 돼요. 스마트폰처럼 거의 네. 일일이 한 번은 충전을 해줘야 돼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좀 물리적인 쉼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뭐 단 며칠이라도 여행을 가신다든지. 근데 네. 매일매일 뭐 운동이든 뭐 그 어떤 거든 또 내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수시로 충전을 해줘야 네네. 되는 거군요. 그게 내가 학생들 더 희생해야지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훌륭하셔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치면 학생한테도 이게 뭐 의사도 이제 의료 서비스고 교사 선생님들도 이제 교육 서비스를 하는데 네.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지치면. 네. 아무튼 똥 레스토랑님은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드실 것 같은 게 네. 네. 코로나까지 또 코로나에 네. 자폐 아이 돌보는 거 너무 힘드시고. 기간제 교사라서 신분도 불안정한 와중에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 시키고 단추 달아달라는 얘기를 진짜. 회사에서 아직도 이런 게 물론 가능해요? 이게 조금 예전 일이긴 해요. 지금은 네. 좀 괜찮다고
그래도 아무튼 참... 정말 괜찮으시겠죠? 네. 누가 들을까 봐 그런 건 아니시길 바라고. 그리고 막 0.2점 차이로 임용고시 떨어지고 이런 그러니까. 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 계신 남겠죠. 것 같기도 하고. 0.2점, 1점도 아니야. 0.2점. 아휴, 너무 아깝긴 합니다. 네. 아 근데 우리 써니 님 얘기대로 딱 떠오르는 건 존경입니다. 네, 어,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존경하는데 네. 본인도 자기를 존중하셔야죠.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자기가 우리가 근데 남은 잘 존중하면서 이렇게 힘들 때 스스로를 존중하는 거는 잘 못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자기 비판이나 아니면 난 문제 없어 그걸 이제 자아 팽창이라 그런데요. 아, 네. 너무 그쪽 기술만 많이 쓴다. 합니다. 중간이 또 없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나를 좀 잘 안아주는 거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심리용어로 요즘 연민이라 그러는데 하루 10분 나 안아주기 뭐 이런 거 좀 내 마음 지친 내 마음도 좀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 존경합니다.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특수학교 선생님들 뭐 그리고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는 지인들 주변에 있는데 아, 생각해보면 그냥 막연히 그냥 힘들겠구나라고 생각만 했지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써놓으신 글 보니까 야,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 네. 생각이 들고요. 8살, 6살 두 딸의 엄마입니다 라는 얘기 써주셨는데요. 네. 집에서는 또 엄마 노릇도 아, 하셔야 그렇죠. 되고 얘네 좀 있으면 또 사춘기 될 텐데 아내의, 엄마의, 선생님의, 뭐 직장인의 정말 2중, 3중의 네.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은 이제 제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충전이 아, 필요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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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황이고 특수교사로 그만두시기보다는 똥 레스토랑님을 위한 시간을 하루에 네, 매일매일 네, 어. 일 그만두지 마십시오. 네. 네, 네.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하면서 힐링을 받으실지는 천천히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닉네임, 성별, 나이와 함께 A4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사연을 써서 라디오 골뱅이 docdocdoc.co.kr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